거야? 어?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성으로 연결. 꺼져 있어? 네. 걔 그 다진네 집에 간 거 아니야? 뒤 밟았으면 집 알 거 아니야.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성으로 연결. 아, 놀라 기절할 뻔했어. 아무래도 그 집 찾아간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난리야. 시위하는 거지 뭐. 집 어딘데? 원당요. 멀리도 살아. 뭔 일 있으면 어떻게 해. 난 아침 먹어야겠어. 배고파. 넌 더 하고 오든지. 저도 일찍 움직여야 돼요. 로라 인터뷰 잡혀서. 집에도 들려야 하고. 인터뷰 잡혔어? 네. 아, 그렇지. 어? 먼저 내려가세요. 어? 차 지하에 있어? 네. 기다리면 나오겠지. 내 행복을 짓밟아. 이 여우 같은 기집애. 너 죽고 나 죽자, 어? 혼자 죽어, 진유. 그래, 미쳤다, 그래, 어? 이봐요, 이봐요. 실내면 곡괭이 치던가 새벽값 주워서. 오빠 포기할 거야, 말 거야. 이봐요. 아, 이봐요, 이거 놓고 말해요. 흔들지 마요. 아, 이거 놓고 말해. 또라이 같은 게. 말 아니었으면. 아, 종아! 남의 떡에 커 보이지? 아, 농포예요 이거 좀! 제정신이야? 아니? 오빠! 집에 가 있어!
어, 왜 안 나와? 먼저 가세요. 저 바로 갈게요. 탈났어? 네, 좀. 알았어. 미안해요. 맞진 않았어요? 네. 어제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기 정류장에 내려주세요. 아니요, 방송국까지 같이 가요. 야외 촬영이에요. 가서 달래세요. 무슨 일 벌릴지 몰라요. 몇 시쯤 전화할까요? 1시 반요. 알았어요. 애인이 변심했나 보지? 그 조망만한 아가씨를 참. 오이구, 오지게도 뽑아놨네. 체구는 작은데 손은 매운가 봐. 혼자 있고 싶거든요. 내가 경험자로서 해주는 얘긴데 나도 소시적인 그 삼각, 아니 사각관계까지 엮었었거든. 가. 오빠, 머리를 재봉틀로 박은 것처럼 아파. 반은 다 뽑힌 것 같아. 너가 반 뽑혔으면 다진. 난 그냥 잡고 있기만 했어. 정말이야, 그냥 시늉만 한 거야. 네, 형님. 좀 와. 지금요? 응. 알았어요. 들어와서 푹 자. 마음 가라앉히고. 이 상황에 마음 가라앉혀져? 나 21에 아버지 돌아가셨어,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힘들어? 역대야.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한의사들 남자랑 사귀지? 그러면서 우리 로라를 달래? 양심이 있어? 날 뭘로 보고 우리 로라가 그렇게 만만해? 집이 이렇게 되니까? 아니요 형님. 지영이 같으면 그런 집으로 보내겠느냐 말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내 눈으로 직접 봤어. 한강변에서. 저기. 저기 뭐? 우리 아들은 여자 더 좋아해요. 상대 남자애가 그냥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사귄 거 아니야, 남자. 뭐? 조건 안 보고 당사자 하나만 봐? 마찬가지야, 나도. 신랑감 하나만 볼 건데 어떻게 남자애인이 있는 아들을 사위감으로 들이대? 죄송해요, 형님. 형님 소리 집어쳐!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더라고요. 이제 여기 오지 마. 형님. 이젠 끝이야, 우리 인정. 제 얘기 하실 거예요? 그게 걱정돼?
가. 어쨌거나 저한텐 형님밖에 없어요. 형님 믿어요? 믿지 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아주 실감하니까. 정말 인연 끊으시려고요? 그럼. 로라가 요만큼도 귀에 안 기렸으니 망정이지. 그 꼬시는 데 넘어가서 만나기라도 했어봐. 차라리 잘 된 거고요. 휴대폰 챙겨서 나오세요. 퓨전 일식 가기로 했잖아요. 어서요. 그럼 옷 좀 갈아입고. 그냥 가세요. 이 차림으로? 뭐 어때서요? 로라 말 맞다나 모양 빠지지. 안 빠져요. 고상하세요. 기다리고 있어, 떡대야. 맛있는 거 남겨다 줄게. 로라 인터뷰 잘하나 모르겠네. 인터뷰 있대요? 어, 앙증일보. 와, 이제 유명해져서 만나기도 어렵겠어요. 아,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물고기처럼? 잘한 거예요? 퍼펙트 했어요. 얄밉진 않았을까요? 차분하고 딱 좋았어요. 김 기자님 표정도 좋던데요. 일시집 같지 않고 레스토랑 같아. 젊어지는 기분이야. 저하고 자주 오세요. 아이, 그런 뜻 아니고. 알죠. 저도 혼자 오는 것보다 좋거든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의 다 월급쟁이들이라 낮에는 회사에 묶여 있어요. 그렇지. 어제 백석 시인 얘기. 아, 그 자야라는 분이 기생이라는 건 아시죠? 지금 길상사가 그 양반 거였다고? 예. 어제 그 당나귀 씨가요. 자야라는 분은 자기한테 바친 사랑의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시가 백석은 최정이라는 문인한테 먼저 써서 줬던 거예요. 어머나. 보면 사랑에 대한 감정이 참 넘쳤던 양반 같아요. 고향에 좋아했던 여자도 있고 친구 동생도 좋아했었는데 뭐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대고요. 그게 뭐야, 지조 없이. 아유.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요. 모가지가 길어서? 예. 백석을 사모해서 쓴 시래요. 정말? 보면은 노천명 모윤숙 다들 백석을 좋아했대요. 사진 보니까 정말 목이 길더라고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그 다음이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어.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곤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쳐다본다. 이미지가 그려지죠. 고독하고 기티나게 생겼나? 아, 잠시만요. 보세요. 여자들이 반할만 하네. 시도 잘 쓰겠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평생 사랑 한번 해보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제대로 된 사람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로라 좀 설득시켜주세요. 여보세요? 머리 괜찮아요? 네. 몇 시 끝나요? 선생님이 6시쯤 들어가래요. 집 청소랑 빨래 좀 해놓으라고. 그럼 우리 한의원 옆에 퀸이라는 레스토랑 있어요. 어쨌든 밥은 먹어야 하니까 6시 반까지 와요. 네. 나타샤는요? 집에 들어왔어요. 걱정하지 마요. 별일 없어요. 이따 봐요. 저녁까지 못 기다리겠어서. 나타샤는 자요?
아 몰라 집에서 오는 거 아니야. 다지래네 찾아가서 어쨌대? 싸웠어? 걔 흠씬 맞은 거 아니야? 아니요. 나타샤를 어떻게 이겨? 머리만 좀 끄들렸어요. 차, 완전 이성을 잃었어. 나이는? 24이요. 학교는? 환자 볼 시간이에요. 한번 만나게 해줘. 얼굴만. 천천히요. 다 알고 만나는 거지, 너에 대해서. 내가 다 얘기했어요. 했더니? 괜찮대?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우선 얼굴만 볼게. 조건은 그 다음이야. 네 조건은 뭐 나와서? 어? 물어보고요. 물어보면 좋대. 부담만 된대지. 그냥 살짝 볼게. 어떻게 그래요? 그럼 정식으로 만나게 해주든가. 나타샤한테 물으면 번호 바로 알 수 있어. 어쩔 거야? 그럼 7시에 요 옆 킨으로 나오세요. 알았어. 나타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푹 자게 냅둬요. 사우나 갔다 바로 올 거야. 강남 호텔. 네. 안 나오니? 어, 다지야. 통장 정리 좀. 네. 아, 오셨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감독님 어쩐 일이세요? 머리 잘 시간이 없어서요. 앉으세요. 너무 힘드시죠? 다 마찬가지죠. 저희 남자 쉬기라도 하잖아요. 그래도 시청률이 잘 나와서 다행이죠. 네. 이번 주 1%라도 더 올라야 할 텐데. 오를 거예요. 지난주에 워낙 임팩트 있게 끝나서요. 한 10분은 잘 수 있죠? 네. 감독 측은 미남이야. 기럭지도 길고 군살도 없고.